오늘은 577도를 맞이한 한글날입니다. 국격을 높여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은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천대받으며 잘 쓰이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한글을 발빠르게 보급했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 선조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신앙 선조들은 양반, 천민 따지지 않고 더 많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리서를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한글로서 우리 선조들 앞에 나타나신 하느님은 한글 창제 의미에도 맞갖게 낮은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죠. 한글 창제의 기쁨을 함께하며 한글로 주님을 만났던 선조들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이 으뜸인 하느님 세상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눈으로 읽어가며 꿈꿀 수 있던 그 얼마나 기쁘고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정 베레사입니다. 오늘 첫 곡은 라파엘리아가 부릅니다. 주를 전하리.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지고 매달린 구원의 예수 나의 주님 빛나는 삶과 기쁨에 차는 내 주의 희생임을 알기에 작은 내 맘에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부름의 길 부족한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분처럼 오해의 날들과 어긋난 시선 많은 것을 미워했죠 용서해 용서해 용서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용서하라 하느님 나라 마르지 않는 샘물 주의 말씀 따라서 주 나를 용서하시듯 나도 용서하며 살리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선 말로 많은 이를 아프게 했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도 사랑하며 살리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힘주는 주의 사랑 하느님의 축복이 늘 나의 곁에 있으니 나 두려울 것이 없네 주의 은총 가득하도다 행복하여라 하느님
주소서. 아 라파엘리아의 주를 전하리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다정 대리사입니다. 오늘 한글날입니다. 지난주 엿새간의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쉬고 온 뒤 아마 모든 직장인들은 오늘만 기다리며 지난 수목금을 버텼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휴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휴는 12월 25일 성탄절뿐인데요. 뭔가 아쉽고 11월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쉬운 만큼 더 기다려지는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휴일, 연휴, 쉬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한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또 10월 묵주기도의 성월 전교회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 함께하기로 한 챌린지도 있었죠. 바로 당당하게 성호 긋기인데요. 어디서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식사 전이든 뭐 언제든 당당하게 성호 긋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2340, CBBC 빵톡, 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 소개해 드려야겠죠. 브런치를 즐기며 전해듣는 부산 가톨릭 뉴스, 브런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좋은 성가로 토닥토닥 위로하는 시간, 오늘도 토닥토닥도 함께합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퀴즈 풀고 선물 받고 맛있는 즐거움이 찾아갑니다. 사랑 퀴즈.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 사람 중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율법학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번, 그걸 알고도 그러느냐. 3번, 그럼 이제 해야 하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1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번, 그걸 알고도 그러느냐? 3번, 그럼 이제 해야 하는 게 뭐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다음 곡 듣는 동안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또는 무료인 CBBC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요. 당첨자 아닌 정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선물은요.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야겠죠. 프리어스가 부르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요.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까지 듣고 정답 발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들어가며 살아가죠. 그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건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한다면 더 행복할 테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또 사람도 있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우리의 앞길은 빛이 비추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가는 길 그 앞은 밝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 보자. 저희 사랑 있는 세상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협찬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뉴욕 미슐랭 셰프가 운영하는 사직동 골든리지에서 식사권,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골드명란 400g,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부평 깡통시장에서 미도원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30년 전통 샤브샤브 맛집 경희궁에서 식사권, 명품 수산 기장물산에서 천일염에 숙성시킨 미역으로 오돌오돌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염장미역, 샤워타월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요리와 짬뽕이 맛있는 집 함스차이나에서 식사권, 차와 생맥주, 수제 마카롱과 과일청을 즐길 수 있는 휴식이 있는 공간 해운대 저동 카페 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통닭기의 새로운 닭이야 너무 맛있어서 배꼽 잡다 기어 나온다는 맛집 닭이야 평산점에서 닭 한 마리 상품권, 다양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남천동 이탈리아 밥집 오라에서 식사권, 신선하고 건강한 파리바게트의 찐맛 본맛 파리바게트 당리 사거리점에서 상품권,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포 쓰는 사람 이쁘겠다. 가마치 통닭 밀리원에서 유황먹인 건강 삼계탕 밀키트, 해운대 라메르에서 꽃바구니 받는 사람 좋겠다. 건강한 자전거 생활을 베란길 자전거 동부산점에서 시작하세요. 베란길 자전거에서 자전거 헬멧, 우리 가족 면역력을 지키는 정관장 점포점에서 상품권, 든든하고 깔끔한 맛집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곳 아신미디어에서 밀키트 세트, 사람을 위한 치유, 지구를 위한 힐링, 자연드림에서 속까지 100% 우리밀 롤케이크, 용호동 W아파트 상가 2층 동의약국에서 영양제와 칫솔 세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할아기로 만든 아기회 아기불고기, 생간 코스요리 전문점 N스토리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 사람 중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었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맞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게 오늘 사랑 퀴즈였습니다. 1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번, 그걸 알고도 그러느냐. 3번, 그럼 이제 해야 하는 게 뭐야? 였습니다. 보기로 꽤 힌트를 좀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셨죠? 그럼 오늘 사랑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랑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였습니다. 오늘 정답 많이 보내주셨죠? 오늘 정답자 역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네, 오늘 사랑 퀴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이 사마리아인은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족으로 유다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인은 유다인들로부터 배척받은 경험들이 많았을 테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도 적대감 그리고 꺼리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쓰러진 사람이 유다인일지라도 그래도 그에게 다가가죠. 그럼 무엇이 그 사마리아인을 쓰러진 유다인에게 가게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그를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자신의 모든 쓰라린 경험들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그에게로 옮기게 했고요. 또 유다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게 했죠. 이렇게 일상에서 호감이 가거나 내게 호의를 베푼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뭐 쉽게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나에게 반감을 갖고 있거나 또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호의와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 편에서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가치와 관심과 다르더라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습. 내가 상대방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바랄까 하고 먼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보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예.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런치를 즐기며 듣는 부산교구의 새로운 소식, 브런치 뉴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24번째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13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센터에서 열립니다. 1학년 8반이 출연해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주제로 뜻깊은 시간 함께합니다. 메리놀 병원 2024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이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13일에 마감됩니다. 메리놀 병원 홈페이지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는 다음 주 목요일 19일 오후 3시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메리놀 병원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를 위한 심포지엄이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열립니다. 현장에는 부산교구 사재단, 본당 청소년 청년 담당 수녀, 본당 사목회장, 본당 청소년 본과장이 참여 가능하며 교구민들은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청소년 청년의 해 및 청소년 사목 발전 계획 소개와 본당 적용에 적극적인 의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온종일 머무는 성경 통독 1일 필정이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6일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에서 열립니다. 말씀 속에서 온종일 머무는 행복을 경험하실 분들 기다립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가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칠성대성당 박근혁 신부 주례로 봉헌됩니다. 군종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각 차수 35명 선착순 마감인데요. 442차 자매 꾸르실료 신청은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부터 22일까지 각 본당 간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6차가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20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비신자도 환영하니까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농에서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합니다. 회계, 엑셀, 한글 업무가 가능하신 분으로 근무기간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인데요. 희망자는 10월 31일 화요일까지 우리농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금곡성당 계약직 사무장 모집 안내입니다.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신자로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희망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등 필요 서류 구비해서 금곡성당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브런치 뉴스 부산교구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나누고 싶은 교구 소식에 있는 청취자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CBBC 빵토 그리고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댓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성가 한 곡 듣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경수 안드레아가 부릅니다. 치유의 하느님. 지며 희망이신 주님, 당신은 나의 등대와 같죠. 모든 걸 잃은 나를 아시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죠. 모든 아픔 치유하시는 분, 당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베푸신 당신의 큰 사랑,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당신만을 믿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 따라 당신과 함께 걸으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오직 당신만을 당신이 걸어가는 길 따라 나의 모든 것들 이리 기쁨의 빛, 희망의 빛 되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사랑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한 성가로 토닥토닥 위로해드리는 오늘도 토닥토닥. 좋은 성가와 진솔한 사연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토닥토닥은 여러분이 신청해주시는 성가로 꾸며집니다. 듣고 싶으신 성가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강남성당이 본당이고요. 이름은 최태영 안테로라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인 박지영 율리아나에게, 저희가 이제 만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뭔가 많이 성격이 결코 평범하진 않고 많이 못났다면 못한데도,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도 정말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뭔가 저를 케어해주는 느낌이,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나도 케어해주고 싶은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율리아나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생활성가인데 이제 성전이 되리라, 포라고 성전이 되리라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성전 되리라. 세상 눈에는 가진 것 없으나 주님 계셔서 귀한 사람 되었네. 받은 그 사랑 내 삶의 이유 되니 그분의 향기 내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성전 되리라. 나는 미약하오나 지으신 뜻이 있으니 하느님의 성전 성전 되니라. 담강성당의 최태영 안태로 형제님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성전이 되리라 포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만난 지 1년 가까이 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부족한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말에 이 사랑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셨나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또 먼저 생각한다면 정말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예쁘게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예쁜 사랑 응원할게요. 이분께서는 지난 좀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타리에 출연하셨는데요. 부산 선택 주말에서 만난 예쁜 커플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부산 브런치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선택 주말 제96차가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20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열리니까요. 또 비신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함께하셔서 예쁜 사랑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가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오늘도 토닥토닥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위로나 감사, 또 사랑 인사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토닥토닥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소리 소피아의 마음 쉬는 날, 이어서는요, 조영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축복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래 어제
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댈 안고 있으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곁에 있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소중해요. 그대뿐이죠.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바람결 따라 흘려보내요. 그댈 가르는 우리 난개들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가만 그대를 쉬게 해줘요. 내가 그대를 안고 있을게. 그대에게 가고 싶은데 그댈 사랑할수록 어리석은 내가 보여서. 괜찮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곁에 있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보내요. 그댈 가르는 우리 난개들 오늘 그대의 마음 쉬는 날 가만 그대를 쉬게 해줘요. 내가 그대를 안고 있을게. 오늘 그대의 마음 쉬 가만 눈 감고 숨을 쉬어요. 우리 숨결 바람이 돼요. 시작된 이 사랑 주님 향한 믿음과 희망입니다. 그대를 보내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그대 날마다 발견하기.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우리 만남에 흘러넘치기. 감사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 날마다 발견하기.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우리 만남에 흘러넘치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 황소리 소피아의 마음 쉬는 날, 조영훈 토마스 아퀴나스,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축복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이죠. 무려 577도를 맞이한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쓰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한글 아주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은 과학적이고 또 사용하는 데도 편리했기 때문에 한글을 몰랐던 사람도 금방 배워 익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한글은 읽어야 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민중의 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글을 어려워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어, 불어, 프랑스어, 독일어 너무 어렵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을 전파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어려워하듯 선교사들도 한글이 너무나 어려웠대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파리 외방 전교회 칼레 신부는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매우 어렵고 익히는 데에는 중국어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라틴어부터 유럽의 여러 언어 등 어학이 능통한 선교사들이었지만 정작 한글은 배우기 어려운 언어였던 거죠.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이 잘 해내셨기 때문에 그 많은 저서와 기도문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어져 왔을 텐데요. 그럼 또 어떤 방법을 써야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나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펼쳐보는 게 있습니다.
사전이죠. 바로 사전을 편찬하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불자전인데요. 오랜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불자전을 프랑스인 선교사들이라는 공동저자 이름으로 간행합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고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자음과 모음으로 한글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는 한불자전.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완벽히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까지 쓴 한불자전은 선교사들의 지적 능력 외에도 한글과 조선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불자전으로 한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선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조선 땅에 온 이들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이 한글날은 이제 휴일, 공휴일, 그냥 한글을 만든 날, 뭐 전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의미가 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뜻깊은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 사세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한글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뜻깊게 오늘 한글날 보내시면서요. 여러분께서도 이 한글에 대한 생각 한 번쯤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티나방님께서 신청하신 곡 성바오르 델스도에가 부르는 마니피캣 듣고 돌아옵니다. 당신 좋아.
성바오로 델 스토에가 부르는 마니피카 듣고 왔습니다. 이 10월에 꼭 빠질 수 없는 곡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월요일 한글날 잘 보내봤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또 우리 만나야겠죠? 화요일 가톨릭 문화살롱 이어집니다. 부산 가톨릭 평생교육원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내일은 꼭 또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이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친교와 말씀의 일을 맞아 매일 말씀 구절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탈출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끝곡은 나무자전거가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 하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의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루시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윤현성, 저는 김다정 대리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글날 한글의 의미 한 번 더 새겨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 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기회
어려운 시련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